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9년 11월 14일 캐나다에 살고 있던 20대 초반 대학생 엘리엇은 평소에 자신이 운영하던 블로그에 유년 시절을 회상하는 글을 게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199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갔죠. 그가 초등학생 때 일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인기가 있던 콘텐츠는 포켓몬이었는데요. 엘리엇은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포켓몬 카드나 스티커를 모았고 매일 오후 5시에는 어김없이 TV 앞에 앉아서 포켓몬 애니메이션을 시청합니다. 그가 하루 중에 가장 좋아하던 시간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엘리엇의 아버지가 오후 5시 30분이면 뉴스를 시청했기 때문에 엘리엇은 포켓몬을 끝까지 시청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루하루 아이의 불평이 이어졌고 결국 아버지는 아이 방에 텔레비전을 따로 놓아줍니다. 그 텔레비전은 안테나를 세워서 겨우 전파를 잡을 수 있는 오래된 구형 TV였습니다.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채널이 20개 정도가 전부였는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이 포켓몬을 방영하는 폭스 키즈 채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도 아이는 내 방에 자신만의 TV가 생겼다는 사실에 너무 들떠 있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 20개 남짓한 채널들을 하나하나 확인해보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결국 아무 신호도 잡히지 않는 채널들까지 마구잡이로 틀어보게 되는데, 우연히 채널 번호가 21번으로 맞춰진 순간 놀랍게도 방송이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채널의 이름은 칼레돈 로컬 21. 뭐 지역 방송국에서 내보내는 채널처럼 보였죠. 이유가 아주 퀄리티가 조악스럽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방송 시간도 오후 4시에서 9시까지로 한정적이었고요. 특이한 것은 여기서 방영되는 프로그램들은 전부 인형이 나오거나 또 아이들이 등장하는 키즈 프로그램이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엘리엇의 눈길을 끈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곰 아저씨가 등장하는 미스터 베어셀러. 곰인형 탈을 쓴 미스터 베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매주 새로운 게스트를 자신의 지하실로 초대하고 함께 춤을 추거나 숨바꼭질 같은 여러 놀이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게스트는 8살에서 12살 정도로 돼 보이는 어린아이들이었죠. 굉장히 저퀄리티 캠코더로 촬영하는 듯 했고, 아이들과 미스터 베어가 나누는 대화 소리는 그렇게 클리어하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그외 인상적이었던 또 다른 방송은 수프 앤 스푼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엘리엇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면 정말 너무도 멍청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회상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30분 내내 화면에 보이는 거라고는 줄에 매달린 수프 깡통하고 숟가락 하나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 숟가락이 약간 수프를 뭐 먹으려고 쫓아다니는 것 같은 다소 기이한 장면들이 이어졌죠. 누군가가 카메라 앞에서 줄을 잡고 흔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카메라가 테이블 위에 놓인 수프 그릇을 비춰주죠. 그 주변에는 7명의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뚱한 표정들이었는데요. 엘리엇은 그 어린 나이에도 이 프로가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하면서 한동안 칼레돈 21 채널의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존재를 잊어가던 어느 날, 아이가 친구의 생일을 맞아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돼요. 오랜만에 얻은 절호의 찬스죠. 이때 엘리엇은 친구 집에 자신의 TV를 챙겨갔고, 덕분에 둘은 늦은 시간까지 함께 TV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밤 9시쯤 엘리엇의 머리에 칼레돈 21 채널이 떠오릅니다. 아, 지금쯤이면 미스터 베어셀러를 할 시간이었죠. 그날의 방송 내용은 이랬습니다. 미스터 베어가 자신의 지하실 계단을 올라가더니 게스트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게스트는 한 11살에서 12살로 보였고, 미스터 베어한테 늦어서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때 미스터 베어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꺼져. 넌 초대받지 못했어. 이 말에 아이는 신고를 할 거라고 막 외쳤고, 미스터 베어가 화를 내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를 향해 달려갔죠. 그리고 이내 카메라가 꺼졌고 정적이 이어졌는데요.
그날의 방송은 이런 욕설에다가 험악한 분위기까지 결코 어린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뭔가 10대 청소년으로 만들어진 버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친구와 엘리엇 둘 다 놀랬지만 부모님한테 이걸 말하면 어쩌면 TV를 압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모든 것을 비밀로 하기로 합니다. 1999년 8월 미스터 베어셀러 프로그램에 새로운 자막이 추가되었습니다. 방송에 출연할 새로운 어린이들을 모집한다는 광고였어요. 그 문구는 안녕하세요? 내 지하실을 방문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주소로 편지를 보내주세요. 엘리엇은 당시에 미스터 베어쇼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졸라서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어린이 프로그램에 자진해서 나가겠다는 모습에 기특했고요. 편지를 붙이는 걸 도와줬죠. 그리고 일주일 후 답장이 도착했는데요. 그 내용을 그대로 보면 엘리엇에게 제 지하실에 당신을 모시고 싶습니다. 우리는 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고 숲에서 캠프를 할 거예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편지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죠. 캐나다 온타리오주 칼레돈. 여긴 엘리엇의 집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와 아버지는 해당 주소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시골 외곽 농가에 지어진 아주 허름하고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집과 창문이 모두 판자로 막혀 있었다라는 점이었죠. 아버지가 한눈에 아니 여기서 어린이 프로를 찍는다고?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두 부자가 차에서 내렸고 농가로 걸어가고 있는데 입구에 서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경찰이었죠. 이후 엘리엇은 차로 돌아가 앉아 있었고 저 멀리 경찰과 아버지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기억합니다. 물론 그 대화 내용을 들을 순 없었죠. 이후 아버지는 급하게 차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이후 칼레돈 21 채널에서는 더 이상 그 어떤 방송도 송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엘리엇이 13살이 되었을 해에 드디어 아버지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게 되는데요. 칼레돈 21 이 채널은 1997년 10월부터 1999년 8월까지 캐나다 온타리오 필 지역에서 운영된 지역 TV입니다. 정체모를 한 남자가 단독적으로 운영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모든 프로그램은 그 칼레돈에 있는 농가에서 제작되었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없다라는 특이점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받을 수 있는 구형 TV에서만 송출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부분은 이제부터일 텐데요. 해당 프로그램에 등장한 아이들은 모두 실종되거나 납치된 아이들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그러니까 남성이 아이들을 지하실에 가둔 채 학대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엘리엇 부자가 이 농가에 도착하기 직전인 전날 그는 이미 도망친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성인이 된 엘리엇은 한동안 자신의 기억에서 잊고 있던 이 칼레돈 21 채널을 떠올리면서 아니 도대체 그 농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문에 의문에 빠졌고 마침내 스스로 탐사를 하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그 경과를 꾸준히 자신의 블로그에 포스팅하기 시작합니다. 2009년 12월 엘리엇의 블로그가 업데이트됐죠. 그는 지역 군인으로 일하고 있던 아버지의 친구 윌슨을 통해서 당시 농가가 있던 숲속에서 4살에서 13살 사이에 어린이 시신 16구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 14일 또 다른 소식이 업데이트되는데 미스터 베어를 실제로 목격한 주민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 1997년 이 농가 주변의 방갈로에서 거주하고 있던 앤손이라는 사람이 종종 숲속에서 아이들이 웅성거리는 목소리 그리고 불빛을 목격했다고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소리를 따라서 숲속에 들어갔고 한 무리의 아이들이 캠프파이어를 하듯 불구덩이 주변에 모여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한 허름한 차림의 성인 남자 한 명이 그들과 있었죠. 앤서니는 그에게 이 아이들과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는데 남자는
캠핑 여행 중이라고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이 스토리를 들은 엘리엇은 그날 앤서니가 목격한 남자가 분명 미스터 베어일 거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후에도 그의 블로그는 꾸준히 포스팅이 이어져 갔고요. 이 미스테리한 스토리에 사람들은 매료되어 갔죠. 그러던 어느 날 엘리엇은 미스터 베어라고 주장하는 한 낯선이에게 메일을 받았다고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아이들은 서로 돕는 것을 좋아했지만 곰도 사랑했어요. 아이들과 곰은 천사 친구의 도움으로 영원히 함께 놀고 싶었지만 아이들은 희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친구들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들은 서로를 도와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엘리엇. 우리와 함께 불태워요, 엘리엇. 난 당신을 원해요, 엘리엇. 그는 당신을 원해요, 엘리엇. 내 지하실로 돌아와요. 미스터 B. 물론 이 메일의 발신인은 끝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블로그 기록상 2011년 4월 5일 엘리엇은 아버지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온타리오 필 지역에 위치한 경찰서에 방문했고 해당 농가에서 압수한 테이프를 시청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 카메라 속 내용이 너무도 끔찍해서 그 자신조차 한동안 칼레돈 21 채널에 대해 검색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 그의 블로그 업데이트는 중단되죠. 평범한 어린이 채널이라고 믿었던 이 칼레돈의 끔찍한 반전. 그런데 이쯤에서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스토리는 북미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괴담일 확률이 높습니다. 당시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나 증거자료 역시 전혀 존재하지 않죠. 즉, 스토리가 기본적으로 익명의 제보자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의 출처에 대해서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 해외에는 크리피 파스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복사와 붙여넣기를 의미하는 카피 앤 페이스트에서 파생된 신조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복사돼서 떠도는 괴담, 그러니까 뭐 인터넷 공포괴담을 포괄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문서나 사진, 비디오 같은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죠. 칼레돈 로컬 21 이 채널 이야기는 크리피 파스타를 전문으로 다루는 사이트에서 퍼졌다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정교하게 만들어진 괴담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단순히 주작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상세한 서술과 장치들까지 되려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게다가 몇몇 네티즌들은 어린 시절 나도 실제로 이 채널을 봤다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일부의 사람들은 이 스토리는 분명 사실이지만 아동을 상대로 한 끔찍한 사건이다 보니 캐나다 정부가 일부러 은폐했다는 음모론을 세우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진실 여부를 떠나서 칼레돈 21 채널은 오늘날 북미 지역의 국민 괴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심지어 2017년에는 아마존 비디오에서 이 스토리를 각색한 실사 영화가 시연되기도 했죠. 네티즌들 또한 이 이야기에 등장한 진술을 바탕으로 가상의 칼레돈 21 채널을 만들어서 공유하기도 합니다. 놀이문화가 된 걸까요? 그런데 이렇게 칼레돈처럼 어린이 프로그램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유명한 괴담이 있습니다. 너무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품 스펀지밥 괴담. 2005년에 자신이 스펀지밥 제작사의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던 작성자가 우연히 회사에서 미완성 에피소드를 모니터하게 됐는데 그 내용과 장면들이 너무도 기괴했다고 남기게 됐죠. 그래서 살펴보니까 극중 캐릭터였던 징징이가 클라리넷 콘서트를 개최하게 되는데 관객들이 그에게 야유를 퍼붓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징징이가 침대에 앉아서 흐느끼고 있었는데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화면을 빤히 바라보더니 곧이어 권총을 머리에 거누고 자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난다는 거였죠. 아니 이게 도저히 아동용 만화라고는 믿기 어려운 아주 소름끼치고 수위 높은 내용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 괴담은 한 네티즌이 퍼뜨린 사실 무근으로 전해졌죠. 그런데
스펀지밥의 제작사이자 방영 채널인 니콜리디온에서 2019년 9월에 공식 에피소드를 통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징징이 모습을 등장시키게 되는데요. 이게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됩니다. 결국 이건 아이들한테 심각한 공포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이 장면은 국제판과 또 재방송분에서는 삭제됐습니다. 어린 시절 순수하고 즐거웠던 기억을 단숨에 오싹하게 만드는 어린이 프로괴담. 과연 이것들은 괴담에 불과한 걸까요? 혹은 그 시절 동심에 가려서 혹시 미처 알아채지 못한 어떤 섬뜩한 장치일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